to love me and so. 여기가 천안이요? 네. 지금 이제 도착을 했고 이 새끼 머리가 너무 거지 같아서 같이 아마 자르러 갈 것 같습니다.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열차 안에서는 좀 부끄러워서 어찌같이 뭐예요. 어디 씨발?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이제 미용실 갈 건데 바로? 샵 갈 건데 집 네. 갔다 가면 안 돼? 안 돼요. 짐 두고 가면 안 돼? 안 돼요. 한 번만 안 돼요. 아, 먹다가 죽을 뻔했다. 아니 3,000원짜리 에그 샌드위치 반쪽은 그냥 버리고 오지 그랬어. 그러고서 우리 엄마 밥 못 먹으면 어떡할 거야. 그러니까 약간 후식배 따로 있듯이 엄마 배 따로 있어. 어? 엄마 배 이래 그랬는데 이상하잖아 말이. 어머니 배 따로 있어. 어? 그래도 이상해. 네네. 어, 네 감사합니다. 무거운 느낌이어서 무거운데. 어때? 여기 되게 그거 같아. 막 그 되게 잘 돼 있는 맥도날드 같아. 뭐라는 거야? 느낌이 어떠세요? 솔직히 큰 기대가 없어요. 왜냐면 태어나서 이발소를 한 7번을 갔는데 40회거든요. 솔직히 그냥 사람 머리가 똑같아가지고 다위질하면 다 거기잖아요. 짧아지면. 네, 알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겠다. 아니요, 한 번도 발라보고 없어요. 드라이도 아니고. 네. 제가 말한 게 노답이다. 뭐가? 드라이도 안 쓰고 왁스도 안 바르고. 그래서 펌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 친구 두피가 염색하기 좀 그렇겠죠? 염색 무슨 색깔이?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네. 아니요 그냥 시켜보고 싶어가지고. 아니야 내 걸 놀려고 하지 마. 내 머리 시원하겠네. 찍어도 돼? 찍어도 되냐고. 아니 씨발 나는 내 목걸이 어떤지도 모른다고. 찍어도 돼? 마음대로 하세요. 외국에서 이런 거 있어? 야, 내 머리 두 명이 뭐 해주는 거 참이야. 아니 지나가다 있잖아. 응. 그 애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응. 다 쳐다보는 게 존나 부담스러워. 너? 응. 여밖에? 어 가면서 계속 눈만 쳐. 응이 한 명 지나가야 내가 윙크해줬어. 맞아. 그랬더니 급경하면서 그냥 딴 데 보더라. 이거 하고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? 몰라 이거 1시간 반 걸린다던데? 거짓말. 본인 얼굴. 어 좀 충격적인데 비주얼이? 어떠세요? 차라리 머리가 길어가지고 얼굴 다 갈 때가 좋았어. 아니 그리고 되게 중요한 소식 하나 들었어. 뭐? 옆머리는 잘랐는데 보니까 탈모는 아니래 그쪽은. 아 그래? 내가 보니까 그냥 머리 숱이 그냥 좆된 거야. 아 그래? 이게 뭐야? 왜 뭐, 몰라? 말리고 있는 거야? 아니 파마할 때. 왜 이거 뭐 하는 건데? 파마 기계. 파마 기계가 뭔데? 열을 줘야지. 어. 이게 모양이. 어 머리 따뜻해져. 어. 너 오븐 같은 건가? 내 미스? 네 머리 굽는 중. 오 예. 미친놈이야? 아 기분이 어떠세요? 제 얼굴도 다 가릴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머리 자를 때 한 번 구경시켜 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. 아 근데 잘생기셔서 근데 나와도 될 것 같은데? 가려드릴까요? 가려지 말까요? 상관없죠? 상관없으시죠? 아 상관없으시잖아요. 그게 아닙니다. 옆에 있으니까 근데 네가 좀 쭈구리 같긴 해. 네 가셔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다. 가셨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. 어땠어요? 오 씨발. 어땠어? 좋았어요. 아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뭐가 많다. 여기? 진짜 그냥 캐나다에서는 머리 그냥 빙빙빙 던 굿바이 머니 하고 만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케바케겠지. 비싼 데 가면 이렇게 제대로 해주겠지? 나는 머리 자르는데 2만 원 이상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그냥 대부분 그런 서비스 같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는 너 올 때부터 그냥 부담스럽다 그랬잖아. 존나 부담스럽고 막 두 명이나 붙어있고 왔는데 아이스티 주시고 막 음료수를 줘 공짜로. 나는 뭐 메뉴판을 주시길래 뭐지? 미쳤놈 같아요. 메뉴판을 주시길래 뭐지 약간 카페도 같이 하고 있나? 그래서 가격을 보는데 없는 거야.
공짜로 주시더라고. 그것도 진짜 신세계였고 두 명이 붙어서 막 머리 만져주는 것도 신기하고. 그리고 방금 손 마사지는 뭐야? 그리고 내 이름 말해주고 다니지 말라고. 이겼으니까 찾아보시잖아. 진짜 잘생겼다니까? 내 거 훔쳐가셨어. 내 건데 이래버려. 네 거 아니. 내 건데 다 썼으면 다른 분들 하셔야지. 아 근데 바보같이 나온다고.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확실히. 그러니까 너 그냥 내가 안 데려왔으면 이딴 거 안 했을 거잖아. 절대 안 하지.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 절대 안 할 절대 거잖아. 절대 안 하지. 일단 비싸기도 비싸. 절대 안 하지. 아 근데 눈썹 정리도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다. 나 진짜 인정. 근데 나 약간 좀 또 찡기질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. 해주시면 하고 아니면은 말 안 해야지. 그래 그래. 그래게 해야지. 시발. 20만 유튜버인데. 미친 소리 하지 마라. 지금은 바보 같아. 아, 난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지금은 중화제 바르는 중이잖아. 중화제 아니. 아니에요? 지금은 뭐 바른 거예요? 아무도 안 발랐는데. 조금 지금까지 보였어요? 아 지금. 지금은 아무도 안 발랐어. 아 지금은. 이따가 세팅하고 드라이하고 해봐야 알지 또. 난 믿어. 나 무한의 신뢰를 지금 가지고 있어. 지금 중파리파가 저기 멀리서 드라이 중인데 이따가 드라이 다 하고서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드디어 머리를 자른 중파리파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빛의 마법! 멋진! 머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짧은 머리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아니야 너 지금 훨씬 나 진짜. 그거는 답답해서 그래. 답답해서. 아니야 진짜 존나 훨씬 나 진짜. 머리가 훨씬 작아 보여. 어 진짜? 어. 되게 좋은 분이야. 아우이 굿이 덕분에 머리도 하고. 아 근데 돈은 김왼팔이 됐어. 어? 왼팔이 감사합니다. 아 왼팔이 단골집이라가지고. 맞아 거기 맞아. 이미 돈하고 다 있더라고 해가지고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저희 집으로. 아 씨발 큐. 어쨌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서 저희 어머니가 얘 온다고 지금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촬영해서 올게요. 뭐 마스크 벗은 모습은 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빠이. 구독 눌러주세요.